질겨져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고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다 다르군요 여기 다. 예, 송아지 때는 운동으로 마블링이 골고루 퍼지도록 하고요. 후기엔 사료로 육질을 관리합니다. 소들이 진짜 재빠르네요. 자, 이번에는요 전북 완주로 왔는데요. 아니, 소유가 열렸대. 어? 여기 저기 심어둔 나무들이 먼저 눈에 띕니다. 아니 이거 축사가 무슨 공원 같아요. 여기네, 여기. 그렇죠? 전북 한우 경진대회에서 대상 수상받은 거. 아니 무슨 대상이요? 나무들을 이렇게 많이 심어놨대요. 우리 아들이 네. 들어온 지 한 3년밖에 안 되는데 네. 무황생재라나 뭐라 환경 저기라나 해가지고 명품화를 만들어가지고 대상까지 받았어요. 너무 좋은 거죠. 어디로 와봐. 아이고 노유정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분이 바로 명품 하늘을 키우는 젊은 농부입니다. 예예 멋지신데요. 나무를 이렇게 군데군데 심으셨어요. 예, 소가 일산화탄소를 많이 품고 또 냄새가 네. 거의 안 난다고는 하지만 조금씩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무성하게 자라면 소한테도 좋은 거네요. 예예 예. 공기도 좋아지고 소가 또 맑은 공기를 마시면 등급도 잘 나오고 야 번식도 잘하고 이런 식으로. 육질 좋은 명품 한우를 만들기 위한 세심한 정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헛기침을 한번 해주십시오. 헛기침. 헛기침 하라고요? 예. 아유 헛기침 왜요? 아 소가 놀래니까 놀래면 육질이 안 좋아집니다. 그 전에 저희가 들어간다고 미리 소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소가 더 놀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보를 하는군요. 소는요 소리에 아주 예민한데요. 그게 육질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요 축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데요. 그렇죠? 무려 350두나 되는 소 중에서도 와. 눈에 띄는 저 녀석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경진대회에서 대상 받았습니다. 외모만 봐도 육질을 알 수 있대요. 아, 참 잘생겼네요.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소가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네. 아까 여러 가지 심사를 하는데 그중에 예. 등이 좀 반듯해야 되고 발목이 얇아야 되고 발목이 얇아야 되고요. 예, 예. 잘 생긴 소들이 먹고 자는 축사라 사람 사는지 못지않게 신경을 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청결 관리인데요. 바닥에 왕결을 깔아주면 축사가 늘 뽀송뽀송하겠죠? 혹시나고요? 네. 자 이렇게 적당히 뿌려주기만 하면요 똑똑한 소들이 알아서 골고루 밟아서 합니다. 자기 방은 자기가 다 정리하는군요. 네. 이분들은 누구십니까? 예 소들이 마지막으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컴퓨터인가요? 아 이거 초음파 검사입니까? 아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 지금 뭘 보는 건가요? 이제 저 소 상태의 예. 육질을 보는 건데요. 예. 쉽게 얘기하자면 소의 마블링 상태를 보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에 대해서 화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1등급 이상이 될 때까지 절대 출하지 않는데요. 플러스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플러스가 두 개? 그렇죠. 자 드디어 식사 시간. 뭐 아무거나 먹이진 않겠죠? 아 먹이 중요하죠. 근데요 냄새가 너무 고약하더라고요. 이제 많이 먹잖아요. 네. 저도 사람같이 소화를 미생물이 시켜서 미생물 제재를 따로 넣어주면 소화 흡수율도 좋고 예. 육질도 좋고 예. 네, 그래서 사료가 좀 비싸지만 이런 사료를 쓰고 있습니다. 자주 많이 먹어야 육질이 좋아지거든요. 아, 잘 먹네요. 근데 사장님 너무 힘드셨나요? 이거 뭐 쉬는 시간 네, 갖고 계시네요. 아니, 애들 밥 먹는데 핸드폰 갖고 무슨 게임을 하려고 그래. 왜 그래요? 앞에도 뭐 하는 거예요? 아, 소의 휴대폰으로 소의 개체 정보, 혈통 정보, 분만 정보 등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젊은 분이라 스마트폰도 한몫합니다. 어머니 좋으시겠어요. 아주 똑똑하죠. 소 대상 받았지요. 어머니 소망이 또 있겠어요, 어디? 아이고 이게 이것뿐이겠어요. 명품 한우로 지금은 전북에서 봤지만 앞으로는 예. 전 세계에서 좋은 소가 나왔으면 그게 희망이에요.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앞으로 몇 년 안에 세계에서 세계에 내놔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한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정말? 빛나머린 노력의 결실이자 농가들의 희망을 품은 명품 한우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야, 정말.